조금 더 같이 걷고 싶었다. 사람이 되고 싶었다. 내 장래 희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죽음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한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연애 편지다. 나는 네가 좋았어. 네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어. 그 지독한 운명을 등에 지고도 함부로 절망하지 않는 게 좋았고, 너와 커피를 마시거나 참된 네 모습을 보는 거, 너랑 걷던 세상의 모든 길, 널 기다리던 시간들까지 난 미치도록 좋았어. 목걸이 두둑이랑 네 가족을 만들어. 오, 축하합니다.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이현님 고맙고 보고 싶고 지아야, 둘이 걷던 길을 이제 혼자 걸어가야겠지만 익숙해질 거야. 잘 해낼 거야. 가족이 생겼구나. 삶이 꽤 소중해지기 시작했어. 나다. 나 곧 죽어. 이럴 때 네가 있었으면 나 당장 구하러 올 텐데 어디 비벼볼 데도 없고 망했어. 그냥 시원섭섭한데? 그니까 너도 괜히 추잡하게 울고 짜고 그러지 마.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꼭 다시 만나자. 형.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들로 가득해진다는 뜻이다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영원히 나의 첫사랑.